안녕하세요. 오늘은 두부를 이용해서 할 수 있는 간단한 관광놀이를 소개해 줄게요. 두부만 있어도 되고, 집에 물감 있으면 물감, 그 다음에 지퍼팩, 그 다음에 모양틀, 그리고 플라스틱 칼, 그리고 생일 축하하고 남은 초도 있으면 좋겠어요. 자, 두부에 물을 빼고, 자, 첫 번째로 두부를 이용해서 생일 축하 놀이를 할 거예요. 생일 축하는 언제든 받으면 기분이 좋죠. 그래서 접시에 물을 올려두고, 초가 있다면 초를 꽂아서 생일 축하합니다. 우와, 하나 둘 셋. 우와, 박수. 자, 쟁반이 있다면 쟁반에 올려두고 재미나게 두부를 조물락조물락 놀이를 하면 되는데, 그냥 조물락조물락 해도 되지만 요런 플라스틱 칼이 있다면 플라스틱 칼로도 자르면 재밌겠죠. 이렇게 싹둑싹둑 이런 모양 찍기가 있다면 여기 마음에 드는 모양을 골라서 꼭꼭꼭 누르고 꼭꼭꼭 누르면 또 재미난 모양의 두부가 만들어지겠죠. 이렇게 해서 뿅 누르면 크로브 모양, 이렇게 해서 뿅 누르면 이거는 꽃 모양. 손으로 모아서 조물락 해도 되고, 플라스틱 칼로 여기도 쓱싹쓱싹 조각으로 만들어진 두부는 이렇게 모아서 동그라미 모양으로도 만들 수 있고, 가지 만들고 싶은 모양을 만들어도 좋겠죠. 높이 쌓아라. 이렇게 탑을 쌓아도 돼요. 모양 퀴즈도 할 수 있겠죠. 자, 이거는 뭘까요? 한번 맞춰보세요. 자, 힌트를 줄까요? 부릉부릉 뭘까요? 링동링동 자동차입니다. 자, 이번에는 뭐가 될까요? 두부가 네모난 두부가 힌트를 주자면 나비들이 좋아해요. 꿀벌도 좋아해요. 나는 누구일까요? 좋아해요. 아, 코스모스 같다. 가을에 볼 수 있는 코스모스. 맞아. 코스모스 닮은 꽃을 했는데 코스모스 닮았네. 자, 그럼 이번에는 그 다음 문제. 자, 이번에는 뭐를 만들어 볼까요? 뭘까요? 딩동댕동. 자, 그 다음 이번에는 뭐가 나올까? 동글동글. 달. 팽이. 달팽이. 퀴즈도 하고 조물락조물락도 많이 했다면, 이제 남은 거는 여기 지퍼팩에 넣어주세요. 지퍼팩에 넣고. 자, 다 넣었어요. 제가 좋아하는 물감을 여기 지퍼팩에 넣고, 두부를 조물락조물락 하면 두부 색이 변하는 걸 관찰할 수 있겠죠. 뚝 빨간색을 넣고 지퍼팩을 닫고, 자, 조물락조물락 이렇게 눌렀는데 잘 안 눌러지면 여기 안에 공기가 많이 들어서 그래요. 그러면은 공기를 싹싹 빼준 다음에 지퍼백을 다시 달아주면 되겠죠. 좀 올라가는데 여기는 빨간색, 여기는 하얀색, 여기 가운데는 분홍색 색깔이 변하는 걸 볼 수 있겠네요. 쭉쭉 밀어보면서 색깔이 변하는 걸 관찰해도 재밌겠죠. 두부 또 작은 용기가 있으면 여기에 담아서 또 다른 놀이를 할 수가 있어요.
쭉쭉쭉쭉쭉쭉쭉쭉. 우와. 여기에 꼭꼭꼭꼭 눌러서 지금 두부를 담았는데 이걸 뒤집으면 어떻게 될까요? 자, 콩콩콩콩콩. 하나, 둘, 셋. 짜잔! 딸기 케이크에 우리 또 초를 붙여서 노래 축하, 생일 축하 노래 한번 불러볼까요? 축하합니다. 박수! 불을 이용해서 생일 축하도 하고 블럭놀이도 하고 그 다음에 쭉쭉쭉쭉 밀어서 물감놀이도 하고 다양한 놀이 한번 해보세요. 생일 축하해.